에이, 장난해. 예전에 팔던 거잖아. 예전에 팔던 거 맞지?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제가 한날 어디서 재밌는 게시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목은 개발자가 매번 이긴다는 헤드폰이라는 글. 그걸 보고 어? 아 이게 좀 웃기네 라면서 이제 좀 제가 봤었거든요. 그 글에 있는 디자인만 보고는 뭐 MP3 시절 때 나왔던 이어폰이 뭐 지금 뜨는 거겠지 하고 그냥 우연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미쳤어요. 왜냐면 이 디자인만 봐서는 엄청 오래전에 출시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출시를 해 있는 상태이고 심지어 그것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잘 팔리는 제품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딱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어폰 그것도 여러 종류를 사용해보긴 했지만 이 브랜드의 제품을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고 또이 음향적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는 회사인 것처럼 보이는데 디자인은 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지 그게 갑자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 포타프로 언박싱 그리고 첫인상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수많은 코스 제품 중에서 왜이 제품을 골랐냐라고 하신다면 제일 웃기게 생겼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구입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동안 틱톡에서도 유행한 적이 한번 있기도 했고 손흥민이 그 아디다스 광고인가? 거기서도 이 헤드폰을 끼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또 손흥민이 끼고 있는 거 보니까 나름 괜찮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이어폰, 헤드폰이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진짜 요즘은 전자기기도 그렇고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잘 읽고 그것을 잘 이끄는 브랜드가 잘 팔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각 브랜드 받아도 보면 디자인을 점차 이제 미니멀하게 뽑는 추세이기도 하고 지금 보면 그 소니나 보스, 제나이저, 모멘텀이나 뭐 에어팟 맥스 이런 거 보잖아요. 성능도 좋은데 디자인도 얄쌍하게 잘 빠져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이 디자인이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꽤 팔린다. 아니 심지어 찾아보니 2000년대 디자인도 아니었어. 출시 연도가 1984년이에요. 1984년. 그리고 좀 웃긴 댓글 하나 봤거든요. 이거 보면 진짜 첫줄 보면 칭찬인 줄 알았는데. 네, 이쯤 되면 이 정도의 성능이 어떻길래 이 디자인에도 아직까지 구입하는지 진짜 궁금해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입한 새 제품이 도착을 했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소니나 보스나 뱅앤올룹슨이나 파월 웰킨스나 이런 제품들을 일반 사용자분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사용해보기도 했고 제품 디자인은 알고 있었지만 브랜드 자체는 저한테는 좀 생소한 브랜드이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코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미국의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좀 유명한 브랜드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이 코스 브랜드에서 알고 있는 제품이라면 예전에 그 귀에 걸치는 듯한 그 디자인으로 된 KSC75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 기억에는 엄청 오래전에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과 그 컴퓨터가 그 책상 안에 들어가는 그 교탁처럼 사용하는 그때 딱 그걸 발견했던 것 같은데 찾아보니 이것도 2004년에 출시된 모델이고 2004년에 출시한 그 모델 지금은 2023년인데 여전히 2만원대 가격대에 미친 음질이라고 아직까지도 꽤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음향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많이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있기도 했어요. 제가 처음에 포타 프로를 검색했을 때는 6만원대에 판매하고 있었고 뒤에 유틸리티가 붙어서 포타 프로 유틸리티라는 제품이 66,000원에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이 포타 프로 유틸리티는 심지어 이게 2021년인가? 2022년인가? 출시한 지 그렇게 오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출시한 제품인 것 같기도 하고 유틸리티가 부품으로 인해서 큰 차이는 없고 그냥 스마트폰에 연결할 수 있게 만든 이제 젠더가 포함된 뭐 그 정도로 이제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한 6,000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적 가장 최신이라고 할 수 있는 포타프로 유틸리티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내가 요거는 오랜만에 호기심에 구입한 제품이에요. 네, 포타프로 유틸리티라는 제품 온이어 헤드폰. 이 온이어 요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 요즘 제품들은 거의 다 오버이어예요. 온이어와 오버이어의 차이점이라면 온이어 같은 경우에는 귀 위에 덮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뜻하고 오버이어는 귀 위쪽에 이렇게 귀 안쪽을 모두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뭐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가지 조금씩 스펙이 적혀 있습니다. 제품 보증서도 따로 있네? 이게 뭐 진짜 음향기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건가? 이거 봐요. 이게 제가 예전에 그 AKG의 N5005인가? 그 모델을 직구해서 한번 언박싱을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약간 조금 음향기기에 특화된 제품들은 일반적인 3.5파이가 아니라 2.5파이 잭을 좀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2.5파이 잭으로 C타입으로 할 수 있는 케이블이 있다. 요건 라이트닝, 요거는 2.5파이에서 3.5파이 케이블. 네, 요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뜯어볼까요? 네, 봉인 라벨 이런 건 전혀 없어, 전혀. 어? 뭐야 이게 그냥 찢어버렸는데. 제 옛날 이어폰 뜯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뜯어서 나온 제품이 잘 없죠? 야 이거 실화냐? 야 아니 아 이거를 지금 착용하고 나갈 수가 있다고요? 심지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기 파란색
파랑색 보여? 파랑색, 파랑색, 빨강색. 넣어 다닐 수 있는 파우치도 주네요. 야, 여기에 이게 들어가나? 그리고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2.5파이 요 잭을 끼울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기본 케이블은 2.5파이에 요거 끼우고요, 반대쪽에는 3.5파이 케이블을 끼울 수 있도록 요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케이블도 한때 유행한 것처럼 칼국수 케이블로 되어 있네요. 칼국수 케이블 줄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제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L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왼쪽 유닛이에요. 호타 프로 코스. 아, 요즘 브랜드명을 점차 감추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귀쪽 유닛에 확실하게 박아놨네요. 그리고 위에는, 위에 이것도 움직이는데? 이건 또 뭐야? 아니, 이게 당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도대체 이게 뭐지? 아, 근데 접히기도 접히네. 야, 컴팩트 해지긴 하다. 야, 진짜 작은데? 이 헤드폰이라고 하기에도 뭐할 정도로 되게 작고요. 근데 이게 용도가 뭘까?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아니, 고정이 되는 것 같은데 잘 고정이 되진 않아요. 지금 이제 라이트까지 했을 때, 뭐 지금 여기까지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만지면 이렇게 또 튀어나오고. 위에 있는 이거 뭐야, 이게 밴드? 이것도 조절이 되는데요? 아, 이거 길이 조절이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많이 길어지고, 이렇게 하면 짧아지고. 디자인 진짜 이거 참, 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 오! 야! 이게 뭐야? 여기 튀어나와 있죠? 여기 반대도 뭐 있죠? 그리고 이게 뭔가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저번에 휴대할 때 이렇게 해서 이거네. 와! 되게 컴팩트하게 갖고 다닐 수 있게. 이 정도면 아까 그 파우치에도 잘 들어가겠는데요? 옛날에 휴대성이 되게 강조했나봐? 진짜 유닛 안에는 되게 볼품없다. 이제 디자인이라고는 1도 신경 안 쓰고 만든 것 같은 느낌? 그냥 휴대성이랑 가벼움 뭐 그런 데 좀 신경을 쓰고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착용샷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지? 지금 귀 제 모습 어때요? 좀 멋있어요? 아니, 왜 그래 웃어요? 진짜 그렇게 웃겨 보여요? 90년대 PC방 온 것 같아. 아, 90년대 PC방이요? 제가 좀 이따 김풍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거 갖고 가면은 좀 어울리나요? 약간 힙합 같아요. 지금 여기도 연남동이잖아요. 홍대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인싸 된다 안 된다? 자, 요즘 시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때요? 아니, 이거는 좀 완전 확 튀잖아요. 아니, 여기다가 그 CD 플레이어 끼우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CD 플레이어 이렇게 허벅지에 차고 다니고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발전했구나를 느낍니다. 아, 그래요? 세월의 발전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역시 요즘 오버이어가 대세가 되는 느낌을 조금 알았어요. 아까 소니 헤드폰 썼을 때는 헤드폰을 켜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차음이 좀 되기 때문에 좀 먹먹한 느낌이 났거든요. 근데 이런 온이어는 자연스러운 주변음 듣기 모드가 되네요. 근데 진짜 편하다. 아니, 착용감도 쉐지라 했는데 왜 착용감이 편하지? 저는 거의 쓰는 게 이제 보스 노켓 헤드폰 QC45 아니면 소니 차익스 마크5 쓰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착용감 대박인데? 나 좀 못 부린 것 같아? 이거 끼고 클럽 가면은 뭐가 줘? 클럽은 그냥 끼나 안 끼나 못 가요. 진짜 제가 이거 구입하기 전에 코스 제품들이 디자인도 구린 만큼 착용감도 한 10분 착용하면 벗어버릴 만큼 착용감에 대한 악평이 많았는데 난 너무 좋은데? 아니, 지금 나는 짜증나는 거는 여기 지금 목에 요거 그거 있잖아요. 등산모자 쓰고 이렇게 끈 매다는 것처럼 여기 있어서 이게 조금 귀찮고 자꾸 거슬리는데 그거 빼고는 착용감 진짜 괜찮은데? 음질을 한번 비교해보죠. 얘가 또 요즘은 다 블루투스를 기본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핸드폰이랑 연결하면 되는데 3.5파이 헤드폰 잭을 지원하는 기기들도 흔치 않아요. 찾기가 쉽지가 않네. 이러한 디자인으로 아직까지 팔리는 이유는 음질이 진짜 귀가 녹을 정도로 좋다고 하잖아요.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결했고요. 하이 임피던스를 지원하는 맥북 프로에서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애플 뮤직으로 한번 들어보자. 이걸로 어떤 걸 들어야 되나? 일단 팝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 소리 거기 들려요? 이게 아무래도 온이어 헤드폰이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도 같이 듣게 되네요. 지금까지 첫 느낌은 일단 공간 음량이 되게 좋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일반적인 헤드폰이랑 다르게 애플에 있는 공간 음량 있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애플 뮤직에도 뭐가 그게 켜져 있나? 왜 그렇지? 네? 밖으로 다 들린다고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걸 왜 테스트 해봤냐면 막 10만원대 이상 안 넘어가고 이제 비교적 저렴한 헤드폰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볼륨을 높이게 된다면 찢어지는 음이 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건 없네요. 볼륨이 높아져도 소리 자체는 깨지지 않고 잘 들려요. 아니, 근데 내 거 불량인가? 왜 보컬이 오른쪽으로 더 쏠려서 들리는 거죠? 아, 됐다. 아, 얘 케이블 잘못 꼽았네. 아, 왠지 조금 이상하더라. 잠깐만, 이거 비교할 수 있는 이어폰 없나?
사실 좀 이제 비교적 저렴한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비싼 헤드폰이나 이어폰들은 꽤 많아서 삼성 옛날 번들 이어폰 있잖아요. AKG 요거. 요것도 아마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근데 사실 요것도 차이가 있긴 있어요. 얘도 이제 커널형이고 옛날 헤드폰 종류라서 좀 드라이버가 더 크단 말이에요. 보통은 드라이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경향이 있어갖고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음은 얘가 더 많다. 저음은 AKG가 더 많아요. 잠깐 한 번만 더. 착용하기가 조금 어렵네. 일단 이제 뭐 이거 정확한 비교 대상은 아닌데요. AKG 제가 이걸로 한번 들어봤잖아요. AKG 이어폰은 전체적으로 좀 이제 공간감이랄까? 내가 노래가 듣고 있으면 한 30평대의 공간에서 듣는 느낌. 얘는 한 10평대에서 듣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전체적으로 좀 뭉쳐있는 듯한 소리가 좀 들려주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월등히 이 제품이 다른 제품, 뭐 아까 전에 비교했던 뭐 AKG 그 삼성 번들에 비해서 월등히 좋다라기보다 서로의 취향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귀가 녹을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희 PD님이랑 조금 들어봤는데요. 아니,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귀가 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이 헤드폰이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헤드폰 자체로만 들었을 때는 소리가 어? 이 디자인이 구린 것 치고는 소리가 되게 좋네? 라고 좀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 이 비교 대상인 그 삼성 AKG 번들 있잖아요. 이걸로 딱 한번 들으니까 생각보다 삼성 AKG 번들이 되게 좋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랄까요? 얘 같은 경우 오픈형 헤드폰이다 보니까 소리가 이제 밖으로 좀 많이 새어나간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저음과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골고루 있으면서 플랫한 느낌으로 쭉 이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AKG는 삼성의 그 특유의 튜닝이 좀 들어간 듯해요. 포타 프로에 비해 공간감도 더 좋고 저음도 살짝 올라가고 고음도 좀 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의외로 AKG 번들이 되게 좋게 느껴졌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절대 나쁜 소리는 아니거든요. 진짜 커뮤니티에서 엄청 떠들 만큼 그 정도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 같진 않아요. 아니 근데 진짜 이것만 들었을 때 소리가 되게 좋긴 해. 저음도 되게 깔끔하게 잘 뿌려준단 말이에요. 소리가 하나도 뭉치는 것도 없고 해상력도 꽤 좋고 되게 좋거든요. 다시 한번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아 얘는 확실히 고음이 좀 싸서 소리 듣기로는 되게 좋은데 좀 필요할 수가 있다. 플랫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도 좋아할 것 같기도 한데 아 이게 참 어렵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디자인 치고는 굉장히 괜찮고 세월이 지난 것 치고도 소리가 되게 좋긴 한데 이런 걸 한번 맛보니까 요즘 성능이 워낙 많이 좋아져 버렸다 라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은 거의 AKG 번들만 하더라도 소리가 꽤 괜찮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이제 코스에서 나온 개발자가 디자이너를 이겨버린 헤드폰 폰이라는 글을 읽고 좀 재미있어서 요걸 한번 구입해서 사용을 해봤고요. 일단 전체적인 느낌은 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올드한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한데 또 뭐 레트로한 그런 감성 있잖아요.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뭐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의외로 실제로 써봤을 때 착용감이 좋다라기보다 너무 가벼우니까 요즘 노켓 헤드폰을 썼을 때보다 부담감이 적어서 그거는 되게 좋았던 부분이고요. 소리도 나름 괜찮아요. 대신 이제 밖으로 소리가 좀 많이 새어나가긴 하지만 소리도 나쁘진 않았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그 귀가 녹을 정도의 음질은 아니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이며 뭐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많은 분들이 살 것 같진 않지만 궁금하셨던 분들은 제 영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게 편해갖고 또 좀 쓸 것 같기도 한데요. 조금 써보니까 이게 왜 인기 있는지는 알 것 같아요. 뭔가 원래 이 브랜드들이 보스만의 소리, 소니만의 소리, 뭐 그 AKG만의 소리 이런 식으로 각자 그 음색을 좀 튜닝을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플랫하면서 이제 모든 이들에게 좀 좋게 들릴만한 그런 소리를 들려줘서 이러한 것도 이제 꾸준한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AKG 듣다가 얘를 들으면 오래 들어도 그렇게 피로함이 없어. AKG에 비해서는 되게 플랫한 그런 느낌이랄까?